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라파엘로의 대표 그림 아탄의 학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08년 베드로 성당 책임자였던 도나토 브라만테가 고향 후배 라파엘로를 교황님에게 추천하여 로마로 오게 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 시국 안에 집무실을 장식할 그림을 라파엘로에게 맡기게 됩니다. 총 4개의 방으로 세냐투르의 방, 보르고 화재의 방, 콘스탄티누스의 방, 엘리 오도르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9년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라파엘로가 1520년도에 죽고 나머지는 그의 제자들이 1524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세냐투르의 방으로 일명 서명의 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명화 아테네 학당이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은 교황님께서 집무실 겸 서재로 운영하고자 책들을 비출 생각으로 의뢰한 곳입니다. 이 방 안에는 아테네 학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스러운 산 파르나소스,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종교의 성체의 논이, 믿음, 소망, 자비의 여신 산덕상을 그려놓았고 천장에는 법학, 신학, 철학, 문해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방에 대표되는 그림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리스 신전의 웅장한 모습을 그렸고 왼쪽에는 문학과 예술과 의술의 신인 아폴론, 오른쪽에는 지혜의 여신, 전쟁의 신 아테네 상을 그렸습니다. 아래 광장에는 여러 그리스의 학자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인물 54명을 그렸습니다. 반원 형태의 아치를 통해 완벽한 원근법을 사용했고 아치 뒤에는 파란 하늘을 그려넣어서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를 기준점으로 두고 양쪽에 27명씩 나누어서 완벽한 좌우대칭이 되게 그렸고 다시 위쪽에 있는 사람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상하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의 자세 또한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등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편안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면 쪽에는 관람자 공간을 두어 화면 속의 인물 54명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밝은 색채를 통한 라파엘로의 특징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인 조화, 균형, 원근법을 잘 표현한 르네상스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위쪽에는 인문학자들을 많이 배치하고 아래쪽은 자연과학자나 예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 플라톤은 한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상주의자라는 것을 나타냈고 옆구리에 그에 져서 티마이오스를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 얼굴은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오른손 바닥을 땅을 향하게 하여 경험과 실존주의 철학을 표현했고 왼손은 그에 져서 윤리학, 에티카를 들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동할게요. 녹색 옷을 입으신 분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이고 소크라테스 맞은편에 있는 군인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임종을 지키고 시신을 수습한 제자입니다. 옆으로 보면 상의를 탕의한 분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종교를 믿지 않았던 최초의 무신론자 디아고라스입니다. 아래쪽 책을 보고 있는 분은 쾌락주의를 강제했던 분이고 철학의 목적은 행복하고 평온한 삶에 있다고 본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수학자로서 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를 발견한 피타고로스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신 분은 히파티아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여성 수학자입니다. 라파엘로가 히파티아를 존경해 그림 가운데 놓고 싶었지만 이단으로 죽은 여성을 그리는 것을 싫어해 작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라파엘로가 사랑했던
마르가리타 루티의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중앙에 한 손을 얼굴 받치고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 라는 말을 남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는 검은 옷을 즐겨 입었고 눈물을 흘리는 철학자란 별칭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를 남의 것을 모방하는 화가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파엘로는 그림을 제자들과 같이 그리는 반면 미켈란젤로는 대부분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하루는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 그림 천지창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본 라파엘로가 감동을 받아서 원래 스케치에도 없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추가로 그려서 넣었다고 합니다. 화면 중앙에 반나체로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로 가난하지만 부끄럼 없이 살았던 분입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소원을 물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볕만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답했다 합니다. 평생 한 벌의 옷만 입고 항아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허리를 굽혀 뭔가를 그리고 있는 분은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기하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의 얼굴을 라파엘로의 교황청에 추천한 당시 베드로 성당 총책임자 브라만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옆에 등을 지고 서 있고 지구본을 갖고 있는 분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천문학자 수학자이며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태양, 달,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은편 반짝이는 천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조로아스터로 그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조로아스터교를 세운 철학자입니다. 오른쪽 맨 끝에는 라파엘의 화가 친구인 소도모가 있고 바로 뒤에 검은 모자 쓰고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집트 세생인 로마 철학자 플라티노스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피론이 있는데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사물의 본질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으며 그런 생각을 멈추고 마음의 평화를 강조했던 철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오프라스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식물학의 창시자입니다. 유럽의 중세는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1492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500년부터 1500년 사이입니다. 중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화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학문들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라파엘로가 살았을 당시에도 고대 그리스 학문은 중세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학문이었습니다. 고대 뛰어난 학자들을 그려넣어 교황님 집무실 서재장식에 좋은 소재라 생각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이 서명의 방을 1512년에 완성하고 나머지 3개 방은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1520년에 37살에 갑작스럽게 운명하시는 바람에 마지막 콘스탄티누스 방은 제자들이 나머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천재화가 라파엘로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